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태규 부장판사가 퇴임한 이후에 내놓은 첫 번째 책은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정말 한번 읽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주권에 대한 오판과 오해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광장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를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제법 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국민주권이라는 것은 법관들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는가라는 점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을 보면 김태규 판사가 국민주권을 지켜라 라는 그런 소주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국민주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국민주권 이론을 국민이 직접 통치하거나 직접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라고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듭 강조하고 싶다. 정확히 말하면 국민주권의 원리는 주권은 국민에게 귀속되고 주권 이외에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국가 권력은 이러한 국민주권으로부터 유리한다는 의미다. 국민이란 생명체 유사의 어떤 존재에 있어서 그것이 직접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민 전체가 직접 법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며 재판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이 말하는 국민주권이라 함은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력은 그러한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유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국민이 직접 통치권을 들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의미를 광장민주주의를 끌어와가지고 결국 쇠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김태규 판사가 그래서 분명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막연한 갈증, 광장정치의 물리력 등이 대중이 휘두르는 사실상의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인식, 여론에서 주도권을 가진 모든 국가제도와 국가권력을 무시해도 정당하다고 보는 잘못된 시각, 이러한 것들이 뒤엉키면 현실의 모습은 아름다운 국민주권의 원칙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니 그냥 혼란과 혼돈이 따를 뿐이다. 국민주권의 이념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대의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권력분립, 복수정당제도, 소수자보위원칙 등 다양한 헌법상의 원리와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광장이 민주주의 장이라고 생각하고 그 광장에서 수가 많으면 정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숫자로 그 정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광장에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나와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광장에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나와 그 위세가 대단한 듯해도 그 숫자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 목소리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의지를 대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 주권이 실천되는 정당성의 근거를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규모에 찾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권을 바꾸거나 법 제도를 만드는 유일한 방안이라면 그 이후에 그와 반대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종전보다 더 많은 세를 과시하며 종전의 주도권을 가졌던 무리는 스스로 물러나야 되고 그들이 한 결정은 모두 폐기돼야 된다. 그런데 광장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많이 모여서 무조건 옳았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중에 그 무리에 반대하는 세력의 광장이 더 많이 모였다고 해서 스스로 물러났다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다. 정부가 교체되고 제도가 바뀌고 국가기관이 새로 만들어진 등의 현상은 광장의 힘이 아니라 헌법상의 원리와 제도가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 법의 법적 정당성이라든지 절차적 정당성 같은 게 철두철미하게 무시가 되고 광장 정치와 같은 그런 쇠머리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김태규 부장판사가 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법에 의한 지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우리 사회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목조목 그리고 낱낱이 우리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 퍼지는 시민의 소리를 마냥 폄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21조 1항입니다. 국민이 헌법 질서 내에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이론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헌법은 헌법이 추구하는 원래의 가치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 헌법과 법률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어지는 집회와 시위는 바람직한 헌법 원리의 작동을 위해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다. 저항권의 행사도 헌법 질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비판적인 복종의 자세를 유지하는 한에서 수용되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권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공직을 담당하고 싶으면 피선거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국가의 중요 정책에 관하여 국민 투표가 이루어질 경우 투표할 권리도 가지고 있다. 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다양한 장치들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국민 주권에서 연원하는 각 국가기관의 권력을 통제하고 감독한다. 이런 복합적인 권리 행사 수단에 관한 관심은 등하니 하고 오로지 광장에서 시위나 SNS 등에 집적되는 댓글을 통해서 이루어진 공감대만을 유일한 정치적 행위로 국한하여 이해하면 그것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인 것은 잘못이다. 지금 세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게 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승리하면 마치 자신이 세상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묘한 승리감을 느끼고 그 밖에 모든 기관의 작용, 즉 국회의 대의정치, 정부의 전문관료에 의한 정책 시행, 법원의 법률적인 판단을 모두 거추장스럽게 이긴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때론 편향되고 왜곡된 의지를 항상 국가기관들의 정상적인 권력 행사에 앞두려고 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낸다. 이러한 현상은 정상적이라 평가하기가 어렵다. 국민 주권이 광장에만 살아있다는 신념은 극복되어야 되고 국민 주권의 원리는 광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이나 SNS라는 온라인 행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곳을 품고 모든 분야에서 관철되는 중대한 헌법상의 이념이다. 자, 오늘은 3.1절 날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면은 방역을 빙자해가지고 국민들에게 보장된 일종의 저항권, 기본권이죠.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철저하게 무산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이 이렇게 훼손되는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도 침묵하고 또 일부 사람들은 저항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죠. 어떻든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으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의 부재 표현의 자유가 신음한 나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